현재 시간 17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 하락의 여파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.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.15% S&P 500 지수는 0.58%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.12% 떨어진 채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. 반도체 슈퍼 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기업 ASML이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이날 반도체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.